완전 달라졌죠. 이거 완전 수채화 같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얼건 해줬는데 또 색감은 죽지 않았어. 오늘은 사실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전부터 정말 간간이 요청이 많았던 주제인지라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포스팅 올릴 때와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릴 때 요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 피드 보시면 딱 느낌이 오겠지만 되게 막 튀는 보정법, 막 아무도 안 하는 보정법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내 일상 사진에 정말 살짝 뭔가 톤이 비슷하다? 살짝 뭔가 있다? 요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100% 제 취향의 감성을 넣은 보정법이라 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내 취향은 아닌데 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나 저만의 취향이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좀 쉬운 스토리를 어떻게 올리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스토리는 우리가 뭘 많이 보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찍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저도 찍을 때가 훨씬 많은데 정말 가끔 아 이건 조금 색감이 아쉬운데 할 때만 따로 이제 보정을 해서 스토리를 올리는 편이에요. 그럼 지금 즉석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샤넬 하이라이터랑 제가 오늘 바른 립 요 두 개를 찍고 싶은데, 요런 거는 이제 뒤에 배경이 막 화려하다거나 색감이 튀지 않는 샷을 찍는 거라 보통은 그냥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통 좋아하는 사진 촬영법은 저는 거의 한 70% 80% 이상은 확대를 많이 해서 찍는 편이에요. 근데 확대를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저기 화분이 좀 안 보이고 안 예쁘니까 약간 확대를 한 그 구도는 지키되 살짝 들어서 저 돌이 나오는 거. 하지만 확대된 그 크기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초점만 맞춰준 다음 찍는 거. 저는 이렇게 좀 확대해서 찍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선 확대샷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확대를 했을 때 깨지는 그 픽셀, 약간의 노이즈가 섞이는 그 느낌이 뭔가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아이폰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대를 하면 색감이 되게 달라져요. 그리고 제 아이폰에서는 보통 확대를 할 때 조금 더 색이 이렇게 빠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색이 퍼지는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촬영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확대를 더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아 나는 이 사진 다 좋은데 색감이 뭔가 아쉬워 라고 느낄 때 저만의 보정법, 우선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고요. 제가 방금 찍은 요 사진에 색감을 조금 더 뭉캉스럽게 저만의 감성을 넣어서 보정을 한다 할 때는 여기 기본 편집을 들어가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대비를 낮추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하이라이트 낮추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노란기나 초록기는 무조건 많이 빼주는 거. 요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예외는 분명 있어요. 노란기나 초록기가 예쁜 사진에는 빼주지만 요렇게 제품컷을 찍을 때는 보통 노란기를 많이 빼주는 편이에요. 우선 전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대비를 가요. 대비를 확 낮춰줍니다. 그럼 벌써 사진이 몽글몽글하면서 약간 한 톤 정도 눌러주는 느낌이 나죠. 대비를 올리면 이런 느낌, 그리고 낮추면 이런 느낌. 저는 대비를 한 30 이상은 보통 빼주고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를 옮기면 약간 색이 빠지면서 되게 희멀건 해지거든요. 저는 이거를 확 빼줘요. 그러면 약간 노란기도 돌고 어두워지지만 우선은 괜찮아요. 이렇게 냅두고 그 다음 그림자를 가요. 그림자는 사실 많이 안 건드린데 약간만 올려주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여기 따뜻함. 저는 따뜻함에서 무조건 이 노란기를 살짝 잡아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25? 요 정도 빼주고요. 사실 이것도 완벽히 취향 차인데 저는 이렇게 많이 따뜻한 노란 느낌보단 살짝 빠진
이렇게 푸른 느낌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사진이 꽤나 많이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선명도를 가서 선명도를 한 15 정도로 올려준 다음에 아까 하이라이트를 많이 빼서 지금 밝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두운 거를 살려줄 때는 보통 노출로 움직이진 않고 밝기로 이렇게 올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휘도나 뭐 채도 그리고 블랙 포인트를 좀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정말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줘도 저만의 그 갬성 사진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 너무 좋아하는 색감과 이 구도라서 이렇게 완성을 시킬 거예요. 아까 원본, 보정후 원본, 보정후 확실히 뭔가 색감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약간 야들야들 뭔가 조금 더 뽀용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바로 올리면 완성이에요. 되게 별거 없는데 또 별 게 있죠? 이제 스토리를 올려봤으니 사진 포스팅할 때 보정법도 알려드릴 텐데 아까와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조금 전에 화장을 다 끝내고 찍은 요런 셀카? 가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대로 올리고 싶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색감이 엄청 어둡고 칙칙하고 아무튼 별로야. 제 느낌이 아니에요. 우선 기본 편집을 가서 저 뒤에 하양색 가구와 불빛이 많이 보이는 것도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뒤를 많이 자르고 이 왼쪽에 이 옆머리라고 해야 되나? 잔머리는 살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잘라준 다음 인물이 그래도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밑에 잎사귀도 조금 많이 잘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으로 이제 색감 편집을 시작해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제일 먼저 대비를 만져주고요. 대비를 확 낮추는 그럼 벌써 약간 그 뽀용 수채화 느낌이 살고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를 여기서 올려주면 이렇게 색감이 확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한 19? 요 정도로 해두면 그 뽀용한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고 그 선들이 뭉개지는 느낌? 그게 좋아서 하이라이트는 낮추는데 이러면 좀 어두워지고 더 노래지잖아요. 이제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밝기를 가서 어두워진 걸 약간 올려주고 30 정도? 그다음에 따뜻함 따뜻한 이 노란기를 조금 많이 빼줍니다. 여기서는 이거 너무 색감이 없는 거야? 할 정도로 빼줘도 돼요. 먼저 선명도 너무 뭉개졌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살려주고 이 희멀건 애는 이제 휘도로 잡을 거예요. 이 휘도를 높여주면 약간 사진 자체의 채도 약간 생동감 이런 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무지막지하게 올려주면 또 안 예뻐. 그래서 살짝 한 27? 이 정도로 올려준 다음 마지막은 채도를 약간만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도를 0으로 했을 때랑 이 정도 했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는 이 노란기를 좀 더 빼면 좋겠다 싶거든요. 따뜻함을 조금만 더 빼주기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비교를 해볼게요. 원본, 보정후 원본, 보정후 뭔가 이 보정후 사진이 제 인스타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평소 색감과 비슷해졌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뭔가 한 톤 이렇게 빠져서 희멀건 해줬는데 또 색감은 죽지 않았어. 약간 뽀용뽀용한 그런 수채화 느낌을 좋아해서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찍은 저희 집에서 찍은 요런 하늘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하늘 자체로만 너무 예뻐. 하지만 제 눈에 지금 좀 고쳐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들어간 다음 먼저 크롭을 해줍니다. 사실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요런 창틀이라던가 요런 아파트가 좀 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크롭으로 정방향 나눠서 이 창틀이 안 보이게 이렇게 나눠줄 거고요. 이 왼쪽에 보면 저희 집 이 샹들리에가 살짝 비치는 거 보여요? 전 이런 것도 안 좋아해서 한 이 정도까지 빼주고 아파트가 살짝 나오면 좋겠어서 이렇게
그러면 느낌이 완전 아까랑은 다른 사진이 됐죠. 그리고 편집을 다시 들어갑니다. 사실 풍경 사진 할 땐 거의 비슷하긴 한데 몇 가지가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우선 처음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대비. 대비를 약간 낮춰줍니다. 그러면 이 선명했던 이 그림자들이 약간 뭉개지면서 뭔가 그 파스텔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까지 빼주면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원본에서 한 요 정도 빼주고 하이라이트도 살짝 밑으로. 그러면 색감이 확 올라가요. 이렇게 희멀겋게 빼지 않고 밑으로. 그럼 이 주황색, 빨강색, 파랑색의 조화가 너무나 경계선이 뚜렷해서 진짜 생동감이 넘치거든요. 근데 하늘이 보면 약간 맑은 파란 하늘이 아니라 어둡잖아요. 노을이라서. 그림자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어두웠던 하늘이 이렇게 올라가는. 딴딴. 그래서 이건 한 30 정도로 해주고. 보통 저는 밝기를 높이기는 하는데 노을 사진은 밝기를 안 높이는 게 예뻐. 왜냐면 저 주황색 그 색감을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밝기를 만지지 않을 거고 여기서 좀 다른 게 채도를 이제 조금 건드려주는 거예요. 채도를 한 30까지 이렇게 올려주면 원본, 지금, 원본, 지금 색감 차이가 확 엄청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따뜻함. 따뜻함은 항상 건드려주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 따뜻함이 빠지면 안 돼요. 노을은 이 노란색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따뜻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인물이나 이런 제품 컷을 찍을 때는 노란기가 없는 걸 좋아하지만 풍경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딱 이때.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따뜻함을 살짝 올리는 거. 그러면 원본, 보정호. 원본, 보정호. 완전 달라졌죠. 이거 완전 수채화 같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딱 요런 보정법이에요. 이렇게 별거 없는 것 같으면서도 별거 있는 알뜰 신짝 문캉의 사진 보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좀 사진 보정할 때 뭐 요런 거는 참고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 쏙쏙 가져가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감성을 담은 사진들을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진짜 인스타 이거 어떡하지? 인스타를 훨씬 자주 올려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사진을 너무 안 찍어요. 항상 하는 다짐이지만 오늘도 또 한 번 다짐한다. 인스타를 자주 올리자.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얼른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